이 단어입니다. 시작할까요? In the future. In the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 Where? Where 이건 뭔데? 뭐라고? Where? Where? 어디? 이거? Right.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랬더니 In the future, 미래 이럽니까? 웬이지 웬? 이놈아 무슨 where야 where는 미래가 어디 장소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row away throw away throw away throw는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얘는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시고 away는 멀리 그래서 합쳐서 버린다 라는 뜻이 됐고 얘가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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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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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두 가지 뜻. 거기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읽어보세요 I go there I go there 내가 간다 어디로 거기에 간다 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ere 뒤에 이렇게 be 동사가 나오면 아무 뜻 없이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이 뜻으로 쓰인 겁니다 There will be a house 할까? There will be a house 하면 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 얘가 있을 거다 will은 무슨 시? 양념시로서 무슨 뜻?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언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미래 미래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양념시입니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된다 했고 비동사 am, is, are도 원래 모습인 be로 모습을 바꿔서 양념시 뒤에 사용해야 되고요. 미래에 뭔가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There will be. 오케이. 현재 한계가 있다 하고 싶으면 뭐 현재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There is. 현재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are. 그렇지.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There was.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는 표현은 There were. 이렇게 there 뒤에 be 동사를 쓰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건데 그중에 there will be는 미래에 있을 거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Sometimes. 뭐라고? Sometimes. Sometime이야? Sometimes 해야 되겠죠. Sometimes. Sometimes. Hey, sometime 하면 언젠가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Sometimes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Sometimes 해야지 가끔씩 때때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얼마나 자주는 뭐다?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자주? 가끔씩 빈도를 나타내는 어찌입니다. 어찌 배가 고프다? 가끔씩 배가 고프다. 어찌시고요. 빈도를 나타내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Us. Us. 자, us는 we나 our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we는 우리는 우리가 라는 뜻으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쓰고요 our의 뜻은 뭐죠? 우리들의 라는 뜻으로서 뒤에 어떤 물건이 옵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영어로 누구의는 뭐다? whose
됐습니까?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뒤에는 어떤 소유되어 있는 물건. 우리들의 집? Our house. Our house. Us는 우리를 또는 우리에게 라는 뜻으로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읽어볼까요? They like us. They like us. 그들이 뭐한다? 좋아한다. 누구를? 우리를. 오케이. 그래서 we와 관계 있는 세 가지 중에서 누구하다 만드는 we. 누구누구의 물건인지 얘기할 때 쓰는 our.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us는 구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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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란 뜻으로써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How often.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랬더니 보통은 얼마나 자주 너는 아침을 먹니? 나 보통은 아침을 먹어. 얼마나 자주 먹는다고? How often 먹는다고? Usually.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먹는다. 그래서 무슨 시? 어찌시. 어찌시다. 어찌 먹는다? 보통은 먹는다.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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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ever. Okay. Never도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교회에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 나 절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또 무슨 시? 어찌시.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보다 강한 표현이냐? not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I'm tired. 난 피곤하다라는 얘기죠? 난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I'm not tired. 인데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난 절대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I'm never tired.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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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ten도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고 물어봤더니 자주. 그래서 또 무슨 시다? 어찌시다. Often. Always. Always. Always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넌 아침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항상 아침 먹는다. 얼마나 자주 먹는다고? 항상 먹는다. 읽어볼까요? I always eat breakfast.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항상 먹는다. 아침을. 나 항상 아침 식사를 한다. 라는 뜻이고. 어찌 먹는다고요? 항상 먹는다고요. 또 어찌시고요? Try. To buy. Buy의 뜻은? 사다. 그러니까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한 사서. 그래서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사다가 사는 것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고 사기 위하여가 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사기 위한이라는 뜻이 되면 어떤 돈? 사기 위한 돈.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라고 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됐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다? 그 물건을 사서. 왜? 물건을 사서. 뭐뭐 해서. 오케이.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Also.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A가 뭐라 그랬어요? I'm sleepy. 그래서 옆에 있던 B가 뭐냐? 읽어볼까요? I'm also sleepy. 무슨 뜻이겠어요? 나 또한 졸린다. 그렇습니까? Also는 또한 역시 란 뜻으로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졸린다? 또한 졸린다. 마찬가지로 졸린다.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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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읽어볼까요? Did you ever see an elephant? Did you ever see an elephant? 무슨 뜻일까요? 너는 언젠가 토끼를 봤니? 그렇죠. 너는 한 번이라도 지금껏 한 번이라도 언젠가는 코끼리 봤었냐? Too old. Too old. Too old. Too old. Too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뜻은 A가 말합니다. A가 뭐래요? I'm sleep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Me too. Me too. 이때 too의 뜻은? 또한 역시 이란 뜻으로써 뜻은? Also. 하고 같은데 사용하는 장소가 다르다. 문장 끝에 심표하고 to가 오면 이 뜻이다.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 너무! 라는 뜻도 있다. Too old. 너무, 너무 낡은, 너무 나이든, 너무 늙은 이런 뜻이고요. 너무 차가운? Too cold. 너무 뜨거운. Too hot. Too hot. 너무 어린. 너무 too 젊은. Too 너무 어린. Too young. Too young. 그러니까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늙은? 너무 늙은.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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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Inside the room. Inside the room의 뜻은? 그 방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 앞에 사용해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로 바꿔주는 이런 애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전치사. 앞제비 시의 전치사. 전치사. 한자로는 전치사, 우리말로는 앞제비시라고 한다. Bye.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하는 빈도면? Always. Always.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떨어졌어. 응, 보통 하는 빈도면? Usually.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떨어져서 자주 하는 빈도면? Often.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더 떨어져서 가끔씩 하면? Sometimes. 이거보다 빈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절대로 안 하면? Ever. 이거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시다? 어찌 시. 그래서 항상 하는 빈도부터 절대 안 하는 빈도까지 줄을 세워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단어 시험 잘 쳐주시고요.